그때 와. 그때 올게. 그때 와. 저들 또다 해주고. 나 따라 가면 안 돼? 일하는 건데 뭘 따라와. 옆에 여자 있는 거 아니야? 한 바퀴 돌아봐. 어? 아 이거 뭐라고요? 이거 완전 두 얼굴의 아내인데요? 뭐 그 채팅한다고 바쁘니까 뭐 내 얘기는 귀뜬 것도 안 듣지 뭐. 그러면 그만둬. 내가 안 나가면은 뭐 먹고 살 건데. 죽어. 어, 인생 최대 얘기를 맞으신 것 같은데 정말. 죽어. 나는 죽어도 싼. 역대급 부부가 등장한 것 같은데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저 무서워요. 이곳은 이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죠. 경북 안동시인데요. 남만현, 박성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결혼한 지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아내 성은 씨는 이제 부산에서 살다 안동으로 이제 시집을 오셨다고 합니다. 네. 아내 성은 씨가 지금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 식사 준비한 것 같은데 두 분만 사시나 봐요. 예, 예. 스프 끓이시네요. 스프인가 봐요. 사랑이 담긴 음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저거 좀 봐줘. 휴대전화만 계속 보고 있어요. 아이고 코앞에 있는데 대답도 안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얄미워요. 아니 아침부터 SNS 들여다볼 시간은 있고 아유 너무하네요. 근데 아침에 꼭 확인은 해봐야긴 해야겠더라고. 아 본인 사진만 잔뜩 지금. 잘 나왔네. 아유 어떡해. 아내분 표정 봐. 무서워. 옛날보다는 약간 조금 숨기는 게 조금 많더라고요. 예전에서 보거나 뭐 그러면 약간 조금 의심스러운 게 조금 좀 있어요. 약간 집 가면. 조금만 발라줄까? 하긴 저는 조금만 발라. 대답도 잘 안 하고 남편이 무뚝뚝해요. 뭐 예쁘다고 잼까지 발라서 주나요? 아 네? 정말 그러게요. 정말 부럽다. 아우 맛있겠다. 남편이 뭔가 할 말이 좀 있는 듯한 분위기. 이 스프 짜지 그거. 뭐 아니 괜찮은데 나는. 짜다. 그럼 조금 좀만 먹어. 더위에 불 앞에 서서 이거를 끓였는데 간이 안 맞다고 지금 투정을. 그래 그냥. 안 먹는다고? 아내분 기분이 완전히 상한 것 같은데요. 저건 좀 아내분 속상할만 해요. 근데 나는 대답을 근데 왜 안 해? 자기야 이거 좀 해줘 대답 안 해. 자기야 이거 좀 해줘 대답 안 해. 잘 안 들리겠지. 그렇지? 잘 안 들리겠지. 채팅한다고. 바쁘니까 뭐 내 얘기는 귀뜬 것도 안 듣지 뭐. 채팅을 하지도 않는데 뭐. 뭐 자주 찍는 것도 뭐 젊은 많잖아. 그 담당자 네 보는 눈빛이 뭐 심상치가 않던데 뭐. 야를 꾸시시하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러던데 뭐. 뭐 가정이 다 있는 사람인데 뭘. 가정이 있어도 바람 안 피나? 남자도 여자도 그 가정이 있어도 바람 피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약간 화가 나셔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나 갔다 들어온 거 같던데? 어젯밤에 뭐 옆에 자고 있었지. 옆에 자고 있었다고? 그래. 뭐 할 때가 나 갔다 왔어, 자기가 꿈에. 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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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꿔서 그 착각한 거지. 여자 만나갖고 실컷 놀다가 들어오는 꿈도 꾸고 내보다 좀 예쁜 여자 만나서 또 뭐 바람 피고 들어오는 꿈도 꾸고 여자 집 가면 되게 무서운 거 모르잖아, 자기는. 분명 무서운 줄 아나? 그건 직감이 아니지. 현실이 일어나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꿈에 나타나는 거야. 내 마음속에 네가 제일 예쁘다. 그래, 그렇게 말해야 돼. 그래. 살았어. 그래, 그게 필요해 지금. 잘했네.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채팅. 휴대폰으로 채팅해서 만나.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했는데 아기는 다 입양 가 있고 그 뒤로부터는 연락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이제 가슴이 되게 조마조마해서 연락이 안 올까 봐. 근데 연락 와갖고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와이프 만나기 전에 그냥 제가 이제 생각에 그냥 뭐 이혼해도 괜찮고 애도 있어서 괜찮고 그냥 나만 바라봐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갖고 있기도 하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와이프를 딱 만났어요. 근데 의심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자, 요즘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 배웅해 주는 아내 드물잖아요. 그럼요. 네, 보기 좋네요. 예. 그동안 아유. 와, 8년 차인데 너무... 서로 안아주기까지 힘날 것 같아요. 집에서 산소 공부하고 있어. 나 땅에 가면 안 돼? 아이고, 헤어지기 싫어서. 일하는 데인데. 그치, 일하니까. 그래도 따라가고 싶은데. 뭔 있으면 전화해. 그럼 내 전화 자주 해도 돼? 너무 자주는 말고. 그럼 영상 통화 해도 돼? 안 바쁘면 받을게. 이따 와. 잘 있어. 하루 정도는 모를까. 전 매일 회사 따라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아이고 또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죠? 하면. 네. 이곳은 20분 거리에 있는 식당입니다. 자활센터의 소개로 만현 씨가 2년째 일하고 있는 곳이고요. 배달, 서빙, 설거지 등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겠어요. 열심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딱 봐도 정말 성실하시고 부지런하네요. 네. 아이고. 그러게요. 잠시도 안 쉬고 움직이는데 네. 안 힘드실까? 아이고. 남편분이 워낙 좀 말수가 적으시네요. 그러네요. 그 시간 아내는 또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뭘 하고 계실까요? 불이 꺼져 있는데 주무시나요? 좀 쉬시나요? 좀 쉬셔야죠. 안 자는데요? 근데 네. 대체 뭘 보고 계시길래 저렇게 표정이 휴대전화? 엄청 심각하신데요? 드라마? 남편 SNS 보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진 않지. 왜? 그렇잖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폰도 이렇게 소리를 해놓고 그랬는데 요즘 모음으로 해놓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건지 이 집착이 너무 심각한 건지 헷갈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 다 같기도 하고. 있었나요? 한번은 뭐 중학교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문자 내용은 없고 지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뭐 너 와이프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왔길래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결혼했는 거 알면서 왜 연락하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청첩지 않은데. 남편 휴대폰 확인하고. 아무리 부부 사이가 이제 무촌이라고 해도 개인 생활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건 그런데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내가 남편 친구한테까지 전화하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막 조바심 내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진짜. 일하느라 바쁜데 그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겠네요. 계속 그래요. 네. 아내 성훈 씨가 하루에 전화 문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 만현 씨가 다 받긴 좀 어렵겠죠. 저 그러는데 바쁜 거 아니면 못 받는 거 알면서 전화하고 전화 끊어라. 자 이거 전화기 좀 생각. 기회 좀 되죠. 여보세요. 내 저거자 바쁘다 전화 못 받는다. 끝나 연락할게. 끊어. 아유 어떻게 네.
저렇게 전화 끊고 나면 또 막 걱정하실 텐데. 네, 아내도 힘들고 남편분도 마음이 힘들 거예요. 출근 잘하라고 한 4, 50개. 문자 4, 50개? 출근 잘하라고만? 또 왔어? 설마 또 아니겠죠? 인형을 준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또 왔어요? 네. 관심을 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내 때문에 곤란한 일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남편분 고민이 좀 큰 거겠죠. 예. 예전에 뭐 막노동하고 이럴 때도 막 삽질을 하고 막 해야 하잖아요. 근데 카톡. 또 한삽 뜨면 또 카톡. 흙먼지 만지면서 하는데도 뭐 어디냐 하고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 하고 쟤는 일은 안 하고 카톡만 한다.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또 잘려요 또. 아이고. 아내분이 왜 이렇게 남편에게만 집착을 하시는 건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명 이유 없진 않을 거예요. 이제 또 마음이 무겁죠. 남편도 퇴근 시간인데. 근데 남편 올 시간이 됐다고 아내 성은 씨도 지금 막 꽃단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남편만 기다리시나 보다. 주문 외우고 계시잖아요. 예뻐져라, 예뻐져라. 막 예, 예, 예. 아이고야. 아, 근데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친구 만나러. 아닌가? 아니, 나가잖아요. 하루 종일 남편 기다렸는데? 아니, 모르죠, 그건 또. 남편이 일한 식당 앞에 있는데, 무인 카페. 네. 매일 한 시간 미리 나와서 이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 여기서 기다릴까요? 빨리 보고 싶으니까. 1분이라도 더. 그러니까 서너 시간 일찍 나와서 기다린 적도 있고. 출근을 안 시키고 싶은데 신랑이라도 이제 직장을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도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눈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야. 뭐해? 왜 전화했어? 우리 남편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왜 전화 안 받았어? 뭘 안 받아? 전화 안 받던데. 옆에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한 바퀴 돌아봐. 왜? 한 바퀴 돌아봐? 그래도 보여줘 빨리. 아유, 또 한 바퀴 돌아보시네 또. 네, 남편 아내의 마음을 이제. 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주위에 뭐 다른 여자들 없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 거지? 오늘 일찍 있어. 누구랑 먹어? 아니, 직원들하고. 직원들 뭐 여자들이잖아. 자기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알지? 끝난 대로 바로 갈게. 아이고. 알았어. 가시방 속이겠어. 잘 먹겠습니다. 뭘 먹어야지. 아이고, 맛있겠다. 치킨이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아, 남편은 그렇죠. 마음이 불안한. 아, 술을 먹으면 안 돼서. 난 영수 먹으면 된다. 짠. 요즘 가끔 술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와이프가 술 먹는 거 싫어하니까. 아, 싫어하니까. 아, 아내를 많이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말씀 잘. 네. 만나기 전에 담배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술도 잘 안 드시고. 술 생각 안 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안 먹다 보니까 자동으로 끊게 됐고.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예. 네. 만약에 언니가 또 뭐 하지 말라 하면은 또 안 할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거는 안 해보도록 노력해야지. 진짜요? 아, 내가 형 뭐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되나. 아, 정말. 또 전화. 이제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배가 고프니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같이 밥 먹고 싶으니까. 또 또요? 아이고. 아, 치킨만 좀 먹게 해주세요. 안 받으면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그러니까. 저는 뭐 회식한다 했는데. 그래요? 이 정도면 뭐 사랑과 관심이라고 해도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예예. 너무 전화가 많이 네. 오니까. 그렇게 전화 언니 안 받으면 언니 화날 텐데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빨리 먹고 가면 되지 뭐.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 괜찮아. 괜찮아요? 여기 거리가 멀어갖고 못 쫓아. 아, 그렇긴 하겠다. 거리가 멀어갖고 못 쫓아오긴 하겠다. 자, 근데 또 착하게 남편은 이날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돼서 아주 그래, 빨리 들어갔다고 네, 합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치킨 사왔어. 치킨도 사왔어요. 치킨 먹자. 삐쳤어. 아이고. 왜 전화 안 받았어? 생각해서 빨리 들어왔는데 아니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니 그래도 그건 또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치킨도 사왔는데. 회식해도 잠시 전화 좀 받겠습니다 하고 전화 받을 수도 있잖아. 점심은 자기는 그 해상 와서 거기서 먹지만은 나는 점심도 안 먹잖아 혼자 있으면은. 그 자기 오면 이제 저녁 그 한 끼 먹는데 어? 그 배는 고픈데 자기는 안 오지 전화도 안 받지. 아유, 회식한 거 맞아? 그래. 나 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부부야. 전화도 안 받는데. 여태까지 네가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싫어해가지고 내가 다 끊었잖아. 나도 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그냥 왕따처럼 그렇게 지내면 좋나? 자기는 직장 그 동료라도 있지만은 나는 자기뿐이 없잖아. 그러면 그만둬. 내가 안 나가면은 뭐 먹고 살 건데? 옛날에 뭐 낯질하다가 손가락 다쳐가지고 일 못했을 때 내 잠깐 쉬는 바람에 빚 생겼지. 내한테 전화하고 그럴 시간에 내 같으면 산수 공부나 더 하겠다. 아휴.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게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네 숫자에 잘 약하잖아. 뭐 산수도 안 되고 뭐 하면 계산도 안 되고 뭐 만 원짜리를 뭐 10만 원 나왔다 갚으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라 하는 거지. 그냥 됐다 그냥 말하지 말자. 근데 남편분은 조금 말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산수 얘기는 좀 그렇죠. 착각 속에 사니까.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자. 근데 와이프가 이제 내일 뭐 전시병원 입원시켜놓고 딴 X 만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문을 계속 하더라. 아, 서로를 향해서 불안과 비난만 쏟아내고 대화가 끝나버렸는데 아내 성은 씨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럼요. 예.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안 그러려고 예. 해도 자꾸 마음이 예. 의심이 조금 가고 꿈속에서 나타나요, 제가.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다른 여자 만나서 이제 내려버리고 가는 거. 전 남편도 이제 폭력하고 외도 또 좀 심해갖고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그거는 네, 드라마가. 네. 아휴. 어떡하죠, 진짜? 아니 이게 남편이 지금 잘해줘도 네. 아내는 불안하면서 네, 문자를 네. 보내는데 우리가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는 걸 문자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간 거고 네. 또 남편도 아내한테 마음은 있으면서도 SNS를 좀 하다 보면 또 이게 사실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 조금 네. 조금 무뚝뚝하기도 하고 네. 네. 대답을 체각체각. 답하지 않는 경우도 네. 물론 있긴 한데 그리고 뭐 작년에는 네. 뭐 퇴근 시간 세네 시간 전에 와서 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예예. 아 이거 막 관심과 사랑도 너무 지나치면 아 이거 불편할 수도 있고 좀 무서워요.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아내가 분명 이러는 데 이유와 사연과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아내만 너무 탓하면 안 돼요. 예. 거기다가 아내가 2년 전에 장애 판정을 받을 때 남편하고 함께 갔대요. 남편의 권유로 거기에 아내가 좀 섭섭함이 저는 있을 것이다 분명. 이런 걸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저는.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 네. 그 부부의 화면을 보고 나니까. 네. 스튜디오도 아주 후끈하네요. 그러니까 막 거리가 막. 네. 근데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그게 남편을 의심하는 그럼요. 게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고 네. 분명히 다른 속사정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함께 그 속사정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부터 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만현 박성원 부부를 위해서 이번에도 제작진이 특별한 해결책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안동에서 구미까지 가셨네요? 대체 어떤 해결책이길래 너무 궁금해요. 네. 늘 불안해하는 아내의 마음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면 상담 센터를 찾았어요. 네. 오늘의 최면 전문가 윤영준님 오셨습니다. 네. 속마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가본 거예요. 그렇군요. 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와이프가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해도 와이프는 항상 봐야 안심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랑 별 상관없는 사람도 이제 의심하게 되고 예. 그래서 우울증 우울증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 예.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서 네.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계시고요. 아, 최면으로 네. 눈이 무거워질 겁니다. 법 최면과 달리 이제 일반 최면 경우는요, 최면 전문가가 임의대로 최면을 걸고요, 최면 당하는 사람은 이끌려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힘든 과거로 가봅니다. 자, 옛날이 어떠세요? 생각도 하기 싫으세요? 네. 옛날에 힘드셨나요? 네. 과거 생각하니까 힘든 걸,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과거의 상처가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애들 아빠는 언제 만나신 거예요? 또 안 좋게 만났어. 안 좋게 만났다고? 어떻게? 엄마가 어? 다방에 팔고. 아이고. 엄마가 다방에 팔았다고? 엄마에 대해. 바람새로 가자 그랬는데. 예. 엄마가. 예예. 예. 엄마가 100만 원 받고 저를 팔고 가갖고 그래서 배달 갔다가. 네. 전 남편을 만나게 됐고 정신랑하고 이제 같이 그냥 살게 됐어. 같이 살게 됐다고? 네. 그리고. 예. 애들한테도 좀 미안하고요. 애들한테 아이고 울어도 돼요. 큰 소리로 울어도 돼요. 크게 울면 더 좋아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보고 싶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너한테 잘하게 해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좋아요. 남편한테도 쌓인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가슴에 맺히고 맺히셨을 것 같아요. 그냥 땅 밑에 들어갈 때까지 갖고 갈래. 평생 가지고 가면 평생 힘들어요. 안 돼요. 그걸 모아서 가슴에 있는 온몸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소리로 마음으로 있는 걸 다 뿜어내시는 거예요. 눈물로 소리로. 전 남편이다 생각하고 저를 전 남편이다 생각하고 자 뿜어내보세요. 세게. 더 세게. 죽어. 이 세상에서 떠나라고. 외도도 심하고 애들도 때리고 내만 때리면 상관없는데 애들도 때리고 죽어버려. 죽어. 본인을 얼마나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 어떻게 때렸어요? 막 주먹으로 때리고 때렸어. 너도 맞아봐야. 너도 얼마나 아픈지 맞아봐. 죽어버려. 죽어. 죽어. 호흡 고르세요. 막 호흡이.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할까 또는 내가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극심한 불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께서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사랑해 주신다면 정말이지 더 몇 배 이상 더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우리 안동에 사시는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5천 원이 산수금고 저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만 원. 그렇지. 만약에 열정이 있다면 얼마일까요? 숫자 5에 이곳은 이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센터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에 2,000원. 한 개 2,000원. 자, 그리고 빵 하나. 이렇게 사면 얼마일까요? 이게 실제로. 오, 표정 보니까 집중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 이렇게 진짜 사본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여긴 또 어디죠? 네. 여긴 또 어디예요? 뭘 하시는 거죠? 어? 아, 네일? 아닌가? 아,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네일아트 수업 맞아요. 네. 무료로 배우고 인구부터 네. 와서. 그런 거 배우면 좋죠. 오, 네. 이거 남편이 이제 조금 덜 찾겠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허비하니까. 네, 취미가 있어요. 그냥 신랑 기다리는 게 조금 좀 그래서 취미생활 이제 하면서 이제 알차게 즐겁게 이제 보내도록 이제 좀 노력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제. 자, 이력서를 씁니다. 와. 취업 준비를 하시나요? 아, 진짜 발전하셨다. 그러게요.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는요. 제발, 제발요. 네. 그대여 이거. 아무 걱정하지 이거 좀 도와줘. 그래, 그래. 아, 오셨다. 도와주세요. 이거 밑에 이거를 적어야 되는데. 뭐라고 적어? 이력서를 왜 갑자기 쓰려고 그래? 일도 할 수도 있고 뭐 돈도 벌고 뭐 사회생활 가면은 뭐 친구들하고도 뭐 사귈 수도 그래, 있고 맞아.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을 만나 보셔야죠. 이제 자기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기다려봐. 뭘 준비했을까 전 궁금해요. 이거 요거 감이 안 와요. 이번에는 네, 뭘까요? 치킨. 아니야. 아니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낭만인데 역시. 어머. 감동. 그러네. 꽃다발. 고마워. 네, 자기야. 냄새 좋다. 꽃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서. 한 번은 선물해주고 싶어서. 고마워. 저거 못 버리신다. 계속 말려가지고 붙여놓으실 거야.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받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표현도 잘하고 자기 많이 이뻐해 줄게. 아, 그래요. 표현력을 좀 부족한 남편인데 근데 내 사랑해 네. 그러면 이제 그래 그게 끝이거든요. 그냥 표현도 잘 안 해주고 근데 이제 포연도 많이 해주고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는 그것만 돼. 애들이 아무래도 엄마랑 장시간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같이 살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왔을 때 좀 우리 집은 좀 화목한 가정이다 생각이 들게끔 그런 가정을 좀 꾸미고 싶어. 너무 보기 좋아졌다. 네. 둘이 아닌 다섯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